네, 오늘 많은 출연진 분들이 계신데요. 이 다양한 장르 부분에서 이 오늘의 출연진 분들이 강릉의 예술 문화를 선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공연을 하고 있는 이더 베스트 김명희 무용단에 대한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더 베스트 김명희 무용단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퓨전 벨리댄스 단체로 퓨전 벨리댄스 공연을 통해서 강릉시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대중화된 문화예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무용단입니다. 2019년 더 베스트와 함께하는 단오 공연했고요. 2019년, 2020년, 2022년 생활예술 지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시장 표창장도 수상을 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길놀이 공연 등 정말 네,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 강릉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용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보실 무대는요. 강릉바다 물결처럼 흩날리는 푸른 베일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리랑 인생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젠간 떠나갈 아리랑 인생 힘겨운 세월을 살아도 눈물을 아꼈던 내 청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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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야 어야 어화동기 초저녁 둥근 달 아래 네 얼굴 그리네 아리랑 네 마음 약속하 떠나간 얄미운 네 마음 언젠간 떠나갈 아리랑 인생 언젠간 떠나갈 네, 다음 무대는요. 제가 글씨가 안 보이네요. 네, 다음 무대는요. 오늘 주제 강릉사랑, 강원사랑과 딱 어울리는 무대인데요. 강원이 좋아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hey!
군산 철쭉에 있을 밤을 맺히고 샘물은 강이 되어 바닷길 만드니 동해의 푸른 빛은 우리의 가슴에 치솟는 땅의 눈물 구름 되고 비가 되니 태백산 정기 아래 우리네 숨을 쉬고 동해의 깊은 계보 그 또한 최고라네.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님이 좋아 강물이 좋아 사랑 사랑 오발둥비 부질없는 인생사 저 하늘에 묻어놓고 산자락을 갔습니다 바닷길을 갔습니다 좋아 바다가 좋아 님이 좋아 강물이 좋아 사랑 사랑 오화동기 부질없는 인생사 저 하늘에 묻어놓고 산자락을 걷습니다 바닷길을 걷습니다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님이 좋아 강원이 좋아 사랑 사랑 오가동기 부질없는 인생사 저 하늘에 묻어놓고 산자락을 걷습니다 바닷길을 걷습니다 산자락을 걷습니다 바닷길을 걷습니다 바닷길을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베스트와 함께 강릉사랑, 강원사랑. 아,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서 제가 음반 발표회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그 다음 곡은 신민요를 할 텐데요. 신망고 강산. 아, 제가 얼씨구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네, 다음 곡 음악 주십시오. 유라홀제 산신산이 어둠에 죽장짓고 풍을 실어 국내산을 찾아갈제 서산에 해는 지고 뜨니 오화 보헌님네야 우리님은 어디에 갔나 오화 좋다 에루와 좋다 우리님을 찾아가라 헐시고 유랑홀제 만악춘봉 어둠에 경포명월 가
타락시로 탐바할령을 넘어설 때 청산한 청봉이요 무부른 잠잔 백보리님 오하 보헌님 내야 우리님은 어딜 갔나 오하 좋다 내려와 좋다 우리님을 찾아가자 하시고 망고감사 유람헐제 낙낙창송 어둠에 백결폭포 성경시로 낙사한 살을 찾아갈 제 또화의 중방춘생 만화방춘 꽃숲이니 오화 허님 내야 우리님은 어딜 갔나 오화 좋다 에루와 좋다 우리님을 찾아가자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네, 방금 노래를 들려주신 가수는 퓨전민요 가수 한인숙님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되게 오늘 뜻깊었다고 하는데 2016년 11월에 강원이 좋아 방금 들으셨던 그리고 아리랑 인생 두 곡을 여기서 데뷔하셨다고 해요 많은 제자를 배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솔로로 민요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